박우승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이번 시간에 시연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SES에 이어서 핑클입니다. 핑클. 그렇습니다. 핑클 하면은 아무래도 역시 약속해줘가 아닐까요? 네. 여러분들은 약속해줘를 아시나요? 뭐 하겠어요. 네. 요즘 유튜브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뭐 그게 뭔지는 아실 텐데. 요새 뭐 유튜브 탑골공원이라고 해서 예전에 가요톱텐 이런 것들 막 보여주는 그런데 30-40대들이 그렇게 몰린다고. 맞아요. 너무 옛날 생각하고 좋다고. 네. 저도 그, 뭐 그거 아예 실시간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더라고요. 몇 주치부터 아예 방송을 네네네. 그 손범수 아저씨 나와서 네, 그거 하는 것부터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 뭐 생방 그 옆에다가 이제 댓글 창에서 막 다들 막 채팅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정말 그 PC 통신 세대의 어떤 그런 단합력을 볼 수 있는. 아니 근데 그 영상을 다 어디서 구하셨지? 그거 이제 저거 방송국에서 아예 공식으로 푼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될 걸요. 그래야지 이제 가능하지. 그렇게까지 근데 그게 하면은. 그 저작권이 있는 그걸 텐데 그걸 막 그렇게 써도 되나? 아, 그 저작권은 애초에 수익 창출이 뭐 안 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원작자한테 가게 다 아, 그렇죠. 아마 케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아서 홍보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핑클 노래를 한다고 해서 우리 방송 렉탐을 보는 분들 중에 어느 정도의 세대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사실 핑클이 너무 오래돼서 모르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한 뭐 50대 이상의 그런 유저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핑클이 어려서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뭐 세대를 막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 세대 아티스트를 우리는 하면 된다.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리신 분들은 이제 이효리가 핑클이었나? 그 이효리는 민박집 사장이 아니었나? 그렇죠. 이효리는 뭐, 네, 그렇죠. 나머지 멤버들은 민박. 있었나? 왜냐하면 사실 원래 연기 활동 하시긴 하셨는데 요즘 활발하게 안 하시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약간 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옥주현은 뮤지컬 배우가 아니었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네 명이 모여서 핑클이 됐던 네, 레전더리 팅커벨.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뭐 SES와 당대 뭐 최고의 진짜 뭐 걸그룹으로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죠. 네. 자, 오늘은 핑클의 그 중에서 또 가요계를 씹어 먹었던 전설의 노래, 박살냈던 노래, 네, 영원한 사랑, 약속해 줘. 약속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바로 기본 반주를 해놓고 네. 오늘은 뭐 전 트랙 다 4K로 해볼 건 아니고요. 네네. 그냥 보컬만 4K와 안 4K 두 개로 받아갖고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우리 시그니처가 되는 앞부분의 반주는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어우씨. 아, 이 노래를 선택하자고 SES에 비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역시 한 명 더 많아서 그런가요? 뭐 사담입니다만 그 옛날에 이제 SM과 DSP가 이제 라이벌일 때 항상 SM에서 먼저 하면은 DSP에서는 한 명을 더 꼭 멤버를 더 해서 했었죠. H.O.T 다섯 명 하면 잭스키스 여섯 명, 신화가 여섯 명 하니까 클릭비 일곱 명, SS 세 명 하니까 핑클 네 명. 그런 기억이 대단하다. 나네요. 그런 거를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네요. 유일하게 이제 5대5로 싸웠던 게 동방신기랑 SS501. 네, 그렇군요. 그 저기 이게 핑클 2집인데 핑클이 이제 영원한 사랑을 외칠 때 이제 SS는 이제 드림스 껌추로 이제 꿈을 이뤄라 이런 곡을 했었죠. 자, 드럼 한번 쳐볼게요.
빨리 끝내버리기. 그렇습니다. 자, 은총씨 준비됐습니까? 아, 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베이스는요, 네. 그 이게 잘 돼야 됩니다. 둥다 둥다. 근데 전 베이시스가 아니어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해보죠. 네. 죄송합니다. 가사 보느라 녹음이 안 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잘 쳤는데. 네, 할게요. 네, 안 4K로 봤습니다, 다. 네. 헷갈리기 시작했죠? 네. 잠시만요. 그 중간에 네 여기서부터 갈게요. 네. 거기 어디죠 지금? 잘 외워요. 네. 아, 여기 헷갈리죠. 네, 바로 여기 4부터 하겠습니다. 야,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 음악에 어쿠스틱 기타 뭔 의미가 있나 싶다. 됐어요. 이거를 들어서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 아니 뭐 애초에 지금 우리 뭐 다 막 표고 뭐 아날로그 드럼에다가 남악에다가 뭐 지금 뭐 애초에 뭐 원곡하고는 뭐 상당히 그쵸? 거리가 있는 음악이죠. 이제 아 너무 키를 잘못 잡았어. 왜 이렇게 힘없이 불러요? 아니 이게 키가 되게 애매해요. 힘있게 부르기도 뭐하고. 아니 약속을 그렇게 힘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약속 깨라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게 우리가 키를 이걸 뭐 C로 하든가 B플랫으로 하든가 네. 뭘 했어야 되는데 네, 원키대로 했더니 뭐 이거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를 수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저희 공간기 하나 붙여서 살짝 밸런스 잡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촉히 적시는 거죠. 예, 촉촉하게. 또 옛날 음악은 또 많아요, 또. 살짝 촉촉이 적셔주는 재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도 이제 이거 그 기사님들한테 드는 건데, 그 예전 가요들 있잖아요. 특히 뭐 예전 로그 음악들에서 많이 듣던 그 리버브 사운드들이 그 당시 때는 룸 리버브로 많이 썼대요. 그래서 그 그래요? 우리가 듣는 그 약간 촌스럽고 뭐 그게 그때는 약간 룸 리버브가 유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자, 4K 들어간 걸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아니 이게 죄송한데 이게 리뷰를 해야 되는데 리뷰가 안 되는데 지금 리뷰가 안돼 지금 웃겨가지고 리뷰가 아, 안나돼못 듣고 있겠다, 이거 어 이거. 아, 그러니까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네네네 안 4K. 네 아, 진짜. 아, 괴롭다. 어 아, 그러니까 이거 선곡을 잘못해서 한참 잘못했네. 네 자, 앞으로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죠? 그러게요. 보컬만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현타 온다 이거 약간 자 이거를 이제 어쨌든 뭐 들어야 되니까 자 우리 이거 두개 4K 안 4K 예, 그것만 네 요거만 한번 들어보고. 해볼게요 안 4K 4K 안 4K 4K 확실히 더 땡땡하고 네 하이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못 들어주겠네요 정말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정말 여러분 작사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사의 힘이죠. 네 아우 야나뭐 이게 막 말하면서 막안 되겠어 자 이번에는 우리 은촌 씨가 친 기타만 들어보면서 네. SSL 2 플러스의 오디오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좋죠. 네, 4K 없이. 네, 네. 그 SSL이 인터페이스가 충분히 이 엔트리급에서 할수 있는 실력 행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우, 그래. 보컬 빼고 듣자. 아우, 그냥. 왜요? 자, 아, 이렇게 네, 여러분. 오늘의 SSL 2 플러스의 네, 무리한 리뷰 그렇습니다. 네, 잘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SSL 2와 2 플러스는 어쨌든 저희가 기능의 차이가 거의 없고 그냥 단자의 차이만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또
따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뭐 그냥 한 번 더 시연해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사실 투어 시간에는 4K와 4K가 아닌 것의 차이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그 사운드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는가 자체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그냥 오늘 그 보컬 들으신 거는 그냥 뭐 약간 재미의 요소로 잊으시고요. 아까 들었던 그 기타의 드라이 사운드 그게 약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네, 네 OSSL 2 플러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인터페이스는 아닙니다만 어떤 해상도라든가 하이대역 그리고 4K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중고역대의 부스트 효과들이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니까 확실히 색깔이 있어요. 그죠? 네. 특히 그 아날로그 지향 좀 더 빈티지한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미들, 로우파이 이런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SSL 쪽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SSL 2와 2 플러스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호인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좋은 가격에 좋은 인터페이스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대 선택하시는 것 중에 SSL 2 플러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